누구냐면 워러브는 뭐뭐 중에 하나죠. 뭐 중에 하나? 가장 유명한 개인 중에 하나죠. 어디서의? 미국 역사에서의. 다시 벤자민 프랭클린은 뭐 중에 하나냐면 가장 유명한 개인들 중에 하나다. 미국 역사에서. 에서 라이터, 작가로서, 그리고 인벤터. 인벤터는 뭡니까? 인벤터? 발명가로서. 그리고 파운더는 뭐죠? 창립자. 창립자. 네, 뭐의 창립자? 건국자죠? 뭐 다시 말하면. 건국한 사람이지. 네. 뭐의? 미국의. 아메리카의 미국의 미국의 설립 창립자로서. 그건 매우 인플루언스, 영향을 주다죠. 영향을 줬죠. 세계에 영향을 줬죠. 근데 어떤 세계? 꾸며주는 거고. 어떤 세계? 그가 살고 있는 세계에 영향을 준 거지. 그죠? 여기 중간에 관계대명사 위치라는 게 생각된 건데. 여튼. As a writer, an inventor, and a founder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he greatly influenced the world he lived in. 네. 그 다음에. 프랭클린 워스본 태어났죠. 1706년에 태어났죠. 보스턴에서. 매사추세츠 주에 있는 보스턴에서 태어났죠. Franklin was born in 1706 in Boston, Massachusetts. 그는 무슨 하나였냐면 17명의 아이 중에 하나였대요. 우와. 네. 그래서 의미했는데 위치는 앞에 전체를 꾸며주고요. 뭘 의미했냐면 그의 삶이 어사 이지 매우 쉽지 않다는 걸 의미했던 거죠. 애가 17명이니까 집안에 가난했겠죠. 17을 낳았지? He was one of 17 children, which meant that his life was not very easy. 네, most of the time, 대부분의 때, 그는 had to, 뭐야만 했냐면, take care of, 돌봐야만 했죠. 뭘 돌봐야만 했어? himself. 뭘 돌봐야만 해? 네, 그 자신을 돌봐야만 했지. 누가 돌봐준 사람이 없어서, 자기가 자신을 돌봐야만 했던 거죠. Most of the time, he had to take care of himself. However, 그러나 이것이 가르쳐줬죠. 네, 누구에게? 프랭클린에게 가르쳐줬죠. importance, 중요성을 가르쳐줬죠. 중요성. 근데 어떤 중요성을 가르쳐줬어? 어떻게 되는? 독립적으로 되는 것, 그리고 clever, 영리하게 되는 것에 네, 중요성을 가르쳐준 거죠. However, this taught Franklin the importance of being independent and clever. 12살에 프랭클린은 갔죠. 일하러 갔죠. 모임에서. 네. 그 브라더의 제임스를 이위해서 일하러 갔죠. 관계정서에서 나오고 있네. 근데 그 제임스가 어떤 사람이냐면, 소유했던 사람이죠. 소유하다. 뭘 소유했던 사람이야? 신문사를, 네, 소유했던, 신문을 소유했던 사람이죠. 신문사를 소유했던 사람에서 일하러 갔다. At 12, Franklin went to work for his brother James, who owned a newspaper. 프랭클린은 썼는데 어디 밑에서 페이크 네임 밑에 썼죠. 페이크 네임은 뭐죠? 가짜 이름. 가명이라고 하지. 가명 아래에서 썼죠. So 그래서 사람들은 우드트노 알지 못했지. How young he was. 그가 얼마나 어린지 알지 못했죠. 그러니까 12살인데도 불구하고 기자 역할을 한 거죠. 이제 네가 몇 살이지? 네가 12살 아니야? 아니요. 8, 9, 10, 11, 12 아니구나. 네가 많이 많네. 14살이네. 14살, 13살? 네. 보세요. 어우씨. 얘네 기자일 때 12살에? Franklin wrote under a fake name so people wouldn't know how young he was. 그의 팬네임은 Silence Duke이셨대. 팬네임은 그 글쓸 때 이름이니까 그걸 필명이라고 하지, 필명. 그의 필명은 네, Silence Duke이셨죠. His pen name was Silence Duguid. 네. 독자들을 너무 좋아했는데 Silence Duguid을 좋아했고 결코 Suspect. Suspect은 의심하다죠. 의심하지 않았지. 뭐 의심하지 않았어? 그녀가, 그래서 그녀는 Silence Duguid 얘기하는 거지. 그녀가 10대라는 걸 의심하지 않았죠. 네, 네, 네임들을 꾸며주는 거야. 뭐라고 불리는? 뭐라고 불려지는?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불려지는 10대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죠. 여자라고 생각했고, 그 10대가 아닌 나이 또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Readers loved Silence Duguid and never suspected that she was a teenager named Benjamin Franklin. 이제 네, 또 다 읽어보니까 아주 어렵진 않네요. 네, 그 다음에 그가 older, 더 나이가 들었을 때 네, 프랭클린은 left, 떠났죠. 그의 형, 브라더의 신문사를 떠났고 그 시작했죠. 그 자신만의 프린팅 비즈니스를 시작했죠. 프린팅 비즈니스를 뭐겠니? 인쇄업을 얘기하는 거죠. 출판업 같은 거 얘기하는 거겠지. 인쇄업이나 출판업 같은 걸 시작했죠. 그리고 그의 페이퍼, 이때 페이퍼는 종이가 아니라 신문이야. 그의 신문인 펜실베니아 이것을 이렇게 넣는데 일단 봅시다. When he was older, Franklin left his brother's newspaper and started his own printing business. 네, 다음에 아, 이 신문은 되었는데 어떻게 됐어? A leading newspaper. Leading 뭐죠? Leading? 리드가 이끌다잖아. 리딩이 뭐지? 이끄는, 선도하는, 앞선, 이런 뜻이겠죠. 선도하는, 앞에서 끄는 신문사가 된 거죠, 그 당시에. His paper, the Pennsylvania Gazette, became a leading newspaper at the time. 1732년도에 프랭클린 시작했는데, 퍼블리싱 하는 걸 시작했죠. 퍼블리싱? 출판하는 걸 시작했죠. 네, 프로 리차드의 네, 알마넥이라는 걸 출판하기 시작했죠. 책 이름인가 봐. 근데 그것을 그가 프린트, 인쇄했죠. 이얼리. 이얼리가 뭐죠? 일찍? 1년이잖아. 그러니까 이얼리, 매년이라는 뜻이죠. 매년 출판했죠. 프로는 얼마 동안이야? 얼마 동안? 디케이드는 10년이니까 2 디케이드스가 20년을 얘기하겠지. 20년 동안 매년 네, 출판했던 거죠. 그러니까 무적이 인기가 있었나 봐. In 1732, Franklin began publishing Poor Richard's Almanac, which he printed yearly for more than two decades. Like는 뭐처럼이죠? 뭐처럼? 다른 알맥처럼. 알맥이 뭐죠? 아까 했죠? 알맥이 뭐니? 단어장에서 아까 했었는데. 영감, 달력, 쉽게 하면 달력. 네, 다른 영감들처럼, 네. 네, 다른 영감들처럼, 프로 리차드 알맨액은, 네, 채워졌죠. 네, 뭐로 채웠어? General, 일반적인 정보로 채워졌죠. Like, 뭐와 같은, planting date, 어떤, 뭔가 심는 날짜라든지, weather prediction, 날씨 예측, 그리고 advice, 충고, 조언, 뭐 이런 걸 채워준 거죠. 다시 한번 기니까 다른 영감들처럼 프로 리처드 알맨액은 채워졌는데 일반적인 정보로 채워졌죠. 뭐 같은 정보냐면 어떤 뭔가 심는 날짜, 날씨에 대한 예측, 그리고 어떤 조언 같은 좋은 말들, 좋은 글귀 같은 거 채워졌던 거죠. Like other almanacs, Poor Richard's almanac was filled with general information like planting dates, weather predictions, and advice. 네, 그러나 되어올 수 있었는데 네, 훨씬 더 많은 게 있었죠. 네, 훨씬 더 많은 게 있었지. 뭐에게? 벤자민 프랭클린에겐 더 많은 게 있었죠. 뭐보다? 그의 라이팅, 글 쓰는 것보다 더 많은 게, 더 큰 게 있었던 거죠. But there was much more to Benjamin Franklin than his writing. 그는 썼는데 a long time, 많은 시간을 썼지. 뭐 하면서 써? 일하면서 썼죠. 뭐에 대해서 일하면서 써? invention, 발명에 대해서 일하면서 썼죠. 뭐 하기 위해? 돕기 위해. 뭘 돕기 위해? 소사회, 사회를 돕기 위해. 사회를 돕는 어떤 발명에 대해서 일을 많이 했던 거죠. He spent a lot of time working on inventions to help society. 프랭클린의 스토브는, 스토브가 뭐죠? 스토브. 집에 스토브 하나씩 있을 텐데. 스토브가 뭐지? 오븐? 오븐. 맞죠? 맞죠? 스토브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난로, 쉽게 하면 여기서는. 난로. 근데 위치 삽입.
근데 뭐 했던? 따뜻하게 했던, 뭘 따뜻하게 했던? 사람들의 집을 따뜻하게 했던 프랭클린의 스토브는 is 뭐냐면 하나의 그런 예인 거죠. 이게 이 사람이 발명했나 봐. The Franklin stove, which warmed people's houses, is one such example. 1750년, S.O.T.는 1750년대를 얘기하는 거야. 1750년대에 그는 되었는데 유명해졌죠. 월드와이, 세계적으로. 뭐 때문에? 그의 익스페리먼, 실험 때문에. 근데 뭘 가지고 한 실험이야? Electricity, 전기를 가지고 한 실험이죠. 그리고 발명 때문이죠. 뭘 발명이야? 라이팅 와서 발명이죠. 유명한 거잖아, 라이팅 와서 보니. 프랭클린 이거 만들어서 뭐라고 하지, 이걸? 어? 야. 번개 치는 날 연날려가지고 라이팅 랏을 발견하잖아, 발명하잖아. 이게 뭐지? 어, 찾아보실래요? 아, 영어를 하시려면요 배경 지식이 좀 있으셔야 됩니다. 상식적인 게. 네, 뭐니? 아, 피레치. 어, 피레치 만든 거지. 이제. In the 1750s, he became famous worldwide. His experiments with electricity and the invention of the lightning rod. Franklin used his popularity. 프랭클린은 사용했죠. 그의 인기를 사용했죠. 뭐 하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사용했죠. 뭘 위해서 일하는 거야? 콜스를 위해서 일하는 거죠. 콜스가 뭐니? 원래 콜스가 원인이란 뜻인데 이때는 딴 뜻도 있거든요. 한번 찾아볼래요? 콜스가 뭐죠? 네, 그가 믿는 콜스를 위해서 어? 근거, 저희 보면 대명분, 큰 뜻을 얘기하는 큰 뜻, 큰 뜻. 네, 그가 믿고 있는 큰 뜻을 위해서 일했던 거죠. 다시 프랭클린 사용인데 그 인기를 사용했어. 네, 일하기 위해. 근데 뭘 위해서 일하는 거야? 큰 뜻을 위해서 일하는 거죠. 그가 믿는 큰 뜻. 뭐 같은 미국의 인디펜던트, 독립 같은. He believed in, like American independence. 네, 아, 네, 이제 네, 여기까지 들어가야지. Causes he believed in, like American independence. 1718년도에 그는 persuade 설득했죠. 프랑스 사람들을 설득했죠. 뭐 알고도 어떻겠어? 지지해달라고 설득했죠. 미국인들을. 뭐 동안에? 그대 전쟁 동안에. 근데 뭘 위한 전쟁이야? 자유를 위한 전쟁이지. 뭐로부터해? 브리틴, 영국으로부터해. 영국으로부터의 자유를 위한 전쟁 동안에 좀 미국을 좀 도와달라고 프랑스를 설득했던 거죠. In 1778, he persuaded the French to support the Americans during their war for freedom from Britain. 네, 그다음에. 아, 프랭클린의 글과 발명 그리고 리더십이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Forget PP 순태 BPP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Franklin's writings, inventions, and leadership will never be forgotten. 오래된 뭐에도 불구하고 무엇과 뭐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었는데 수세기 전에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밝은 flame 뭐지? 플레임? 어, 다 같이 쳐놨습니다. 찾아보시죠. 밝은 플레임. 이거 반지로 해야 되잖아. 플레임. 어, 가르쳐 줄게. 어, 불꽃. 네, 밝은 불꽃. 그의 리더스. 약간, 리더스 약간 있죠? 리더스 약간 뭐였니? 유산이나 업적을 얘기하는 거지. 그의 성취, 그 업적의 밝은 불꽃이 여전히 웜, 따뜻하게 하고 있는 거죠. 물 따뜻하게 여기서 세상을 네, 따뜻하게 주게 하고 있는 거죠. Although he died centuries ago, the bright flame of his legacy still warms the world.